어제 거 복습 안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압력 단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력 단위는 먼저 압력의 뜻부터. 압력은 한자로 압이 뭐예요? 누른다. 력은 힘력이죠. 누르는 힘, 누르는 힘의 세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쪽은 세게 누르는지 어떤 쪽은 약하게 누르는지 비교를 해보려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밑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을 비교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은 밑바닥 면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학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돼지고기 가격표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밑에 있는 것을 무슨 무슨 당,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요만큼 씩, 10개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공학책에 보면은 단위 면적당, 면적 단위당 또는 단위 면적당. 왜 그렇게 했을까? 면적 단위가 종류가 많아요.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인치, 제곱 피트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네. 그런 종류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면적 단위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것마다 얼마큼씩. 그래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의 세기, 힘의 크기. 네.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얼마나 큰 힘으로 누르는지 그것을 압력이란 뜻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은 절대계에서 주로 이제 사용했던 것인데 이걸 그냥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쪽이 있죠. 중량계에서는 뭐예요? 킬로그램. 그냥 중량, 킬로그램 F 이렇게 해도 되겠죠? 힘을 기본 단위로 질량을 기본 단위로 사용해서 단위를 쓰는 힘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단위가 뭐예요? 뉴턴. 중량을 기본 단위로 쓰는 중력계에서는 킬로그램 F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압력 단위 모양을 보면은 위쪽에 뉴턴이 올라가거나 킬로그램 F가 올라가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쓴다고 그랬죠? 킬로그램 F 이것 대신에 중량을 파운드를 사용하기도 해요. 쓸 때는 이제 LB 모양으로 쓰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로 읽으면 안 되고 파운드로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파운드. 그러니까 종류가 압력 단위를 보면 대체적으로 뉴턴, 킬로그램 F, 파운드 이 세 종류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가 나온다?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종류는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자 밑에가 뭐예요? 면적. 면적이 나오는데 가장 작게는 제곱 밀리미터. 뭐 재료의 인장 강도 같은 거, 허용 응력 같은 거 막 계산할 때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특이한 경우만 쓰지 잘 안 써요. 기계공학에서 유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제곱 센티미터 이걸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제곱 미터 이것도 많이 쓰고 서양 같으면은 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읽어요? 인치 제곱 이렇게 읽죠. 인치. 여러분 세탁소 가면 많이 쓰는 게 인치. 예? 나왔었는데 교과서 줄일 때 밀통 줄일 때 몇 인치로 줄여주세요 그러죠? 네. 저처럼 좀 해가 약간 이렇게 교양 있게 나오면 허리가 몇 인치 이렇게 아시겠죠? 네. 허리가 몇 인치 그럴 때 인치를 사용합니다. 배관에서도 인치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배관은 이제 밀리미터 구경을 나타낼 때 밀리미터가 이 표준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치. 인치가 센치로 하면은 2.54cm를 1인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요것은 이제 단위들은 각각 사용하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 다를 때는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요건 외워야 됩니다. 요것은 외워야 돼요. 단위를 미리 정한다고 그랬죠? 크기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서로 똑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정한다. 마치 뭐라고 똑같다? 고수인데 약 이름을 정해놓은 것도 똑같다. 첫 벅에 얼마 줄 것인지,
3-4를 쳐줄 것인지 3-5-7로 할 것인지 이런 것처럼 미리 룰을 정하는 것처럼 단위도 미리 정한다 그랬죠? 네. 네? 네. 여러분은 단위 정한 적 없죠?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거기 단위 정하는데 국민투표 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나식으로 한다. 네. 네. 나는 거기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네. 고스톱 늦게 뛰어드는 사람은 먼저 고스톱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룰에 맞춰서 그 판에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술작전 나중에 공부했으니까 세계를 뒤엎을 만한 과학적인 연구 업적을 남겨가지고 예를 들면 뉴턴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위대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이름을 써가지고 단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분야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시겠죠?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 있죠? 아인슈타인 이후로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있어요 없어요? 영국 사람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도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고 이름이 알려져 있어도 스티븐 호킹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유명한 인생 최고의 천재 과학자라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과 줄이나 와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때 시대에는 과학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세계 최초가 됐기 때문에 기념으로 이름이 써진 거죠. 근데 지금은 밝혀진 만큼 다 어때요? 밝혀졌기 때문에 별로 신기한 게 없어요. 새로운 단위가 나오기 어려운 거죠. 알겠죠? 새로운 단위가. 자, 1인치 2.54cm입니다. 그러면은 면적을 만약 이렇게 해봅시다. 1인치가 있고 1인치가 있다. 이것을 센티미터 계열로 단위를 바꿔본다 그러면은 1인치는 2.54cm니까 1인치 곱하기 1인치라는 말은 2.54cm 곱하기 2.54c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네, 같은 성질 것끼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2.54 곱하기 2.54 그러면은 2.54 두 번 곱했으니까 2.54 제곱 이렇게 되겠죠? 센티미터 두 번 곱했으니까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물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은 이 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이걸 해주는 이유는 킬로그램 F를 서양식으로 파운드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제곱 센티미터를 인치제곱으로 바꿔보고 막 서로 이렇게 단위를 압력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미리 기본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게가 나와 있는데요. 저기 킬로그램 동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1kg F 중량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F자를 떼어내고 사용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네. 떼어내고 사용을 해요. 부를 때도 그렇죠. 그냥 심지어는 그램자 이하도 안 해요. 고기 사러 갈 때 몇 킬로그램 주세요. 이렇게 그램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램이라고 정확하게 굳이 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LG 직원이에요. 노트북 그램. 간접 지금 CF 하는 거 아닙니다. 예, LG 노트북 신형 나온 게 어? 그램이 있어요. 그램. 1kg이 안 되고 그램급이 나오면 킬로그램이 안 된다. 1000g이 안 된단 말이죠. 킬로그램이 안 나간다. 무게가. 그래서 그램이라고 이름을 썼잖아요. 그만큼 어때요? 얇고 가볍다. 라는 뜻으로 그냥 노트북 그램 드렸는데 고기 사러 갈 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뭘로만 불러요? 킬로까지만 해요. 그러면은 사실 킬로는 천이란 뜻인데 고기 천 주세요. 무슨 맥주집에 가서 맥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맥주 천 주세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는 뒤에는 다 생략해도 다 어때요? 이해를 해. 맥주집에서 사장님 여기 천 주세요. 그러면 뒤에가 cc가 생략돼 있어도 아 천 cc인가 보다. 고기집에 가서 킬로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일자도 안 불러. 여기 킬로 주세요. 심지어는 1.5킬로도 어때요? 뭐래요? 숫자 전향 킬로 반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장님이 뒤에 그람자 붙여있는 거 다 알죠? 예. 왜?
고깃집에서는 사용하는 단위가 뭐만 사용해요? 그램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램만. 알겠죠? 네. 사장님이 좀 황당해 가지고 고깃집에서 손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1kg 주세요 그러면 1kg cc예요? 1kg m예요? 1kg g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사장님은 하나도 없다. 맞죠?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했어요? 카메라 찍혔어요? 속도계로? 아, 잠시 여러분 있겠습니다. 저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20km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자가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으면은 조금 4차원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제가 국민 체중 몸무게 70kg이에요. 왜 저보고 20kg 오바됐다고 그러십니까? 내 몸무게 90kg 아니에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뒤에가 미터가 똑같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진짜 단위는 생략을 하고 앞에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뒤에가 단위고 앞에는 이건 단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의 뜻이 있다. 보조. K자가 붙이면 뭐예요? 킬로, 천이란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km 주로 우리나라 같은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동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킬로그램 없던 단위 아닙니까? 세종대왕님이 킬로그램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아, 모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무게 단위는 근, 관, 일관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걸로 사용했어요. 알겠죠? 예. 관, 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 이 킬로그램 이렇게 들어온 것은 서양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양식도 말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국제적으로 어때요? 표준으로 정해진 기본 단위를 그대로 그 체계를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양은 아직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썼던 관이나 근이나 이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걸 써요. 그걸 뭘 쓴다고? 파운드 또는 온스. 온스. 권투 중계 방송할 때 이 글러브의 무게를 몇 온스짜리의 그 글러브를 꼈다. 또는 골프 선수들이 이게 중계 방송할 때 이거 할 때 뭐예요? 어? 클럽 헤드가 몇 온스짜리 이렇게 무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볼링장 하면 볼링 공 무게 뭐라고 돼요? 킬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파운드로 돼 있죠.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정해 놓은 그 무게 단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양식이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미 서양 단위로 어때요? 무심코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볼링을 많이 쳐본 사람은 감이 오죠. 몇 파운드가 내 손에 맞는다. 근데 지금 물어보면은 10파운드가 어느 정도나 무게가 될까? 무게감이.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와요.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킬로그램이 킬로그램 맥프가 어때요? 이게 정착이 돼 있어요. 고기 살 때도 그냥 아 1kg랑 샀다, 2kg랑 샀다 그럼 대충 부피가 어느 정도 이만큼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상상이 되죠? 공사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도 단위를 공부를 안 했어도 킬로그램 그러면 벌써 딱 감이 와요. 왜? 시멘트 한 톤에 딱 치면 20kg. 알겠죠? 예. 또는 40kg. 응? 쌀도 요즘에 보면 딱 포장 단위가 나오죠? 예. 10kg, 20kg. 쌀집 아저씨들은 어때요? 딱, 이렇게 어깨 딱 내면, 기본 감이 딱 오죠. 무게감이. 그래서 숫자로만 이야기로, 20kg이야. 그러면 10kg짜리 쌀포대 두 개, 양쪽 어깨 메이커. 무게감이 딱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파운드로 이야기하면은 감이 어때요? 안 와요. 감이 안 와. 볼링 선수들이나 좀 볼까? 자꾸 공을 만지니까. 자, 1kg는 파운드로 바꾸면은 2.205파운드입니다. 환산을 하면, 바꾸면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킬로그램 F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은 파운드 써져 있는 게 무거운 거예요? 킬로그램 F가 무거운 거예요.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훨씬 무거운 거예요. 이게 숫자가 2.205가 있기 때문에 더 무겁다. 그게 아니에요. 파운드를 2.205, 그러니까 2파운드가 더 나가. 2파운드 하고
조금 조각 같은 거, 부스러기 떨어진 거, 좀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킬로그램 한 개하고 바꿔줘요. 맞죠? 쬐까는 호떡을 두 개하고 호떡 부스러기 조금 떨어진 것까지 가지고 갔더니 1인용 미니 피자 한 개하고 바꿔줘. 피자가 커요? 호떡이 커요? 어떤 것이 크기가 커요? 아, 피자가 커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단위 환산을 할 때 되게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많이 엉뚱한 게. 숫자가 크면 무조건 큰 걸로 헷갈리는데 이 통째로 1kg F가 2.25파운드 통째로 그것하고 어때요?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씩만 따지면은 킬로그램에 F가 훨씬 무거운 단위다. 아시겠죠? 네. 온도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온도의 단위가 도씨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섭씨 온도가 있고 도F 화씨 온도가 있는데 눈금 차이가 있어요. 섭씨 온도 눈금 1도씨의 눈금 간격은 화씨 온도 눈금으로 보면 화씨는 촘촘해요. 그러니까 같은 구간을 물이 얼 수 있는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부터 요 대기압에서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까지 이 사이를 섭씨 온도계는 눈금이 100등분되어 있어요. 근데 화씨 온도계는 물이 얼는 온도부터 물이 끓는 온도까지 눈금이 180개로 쪼개져 있어요. 어떤 게 더 세밀해요? 화씨가 훨씬 세밀해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릴 때도 섭씨로 1도씨 올렸다 라고 하면은 화씨 눈금으로는 1.8도 F 올렸다 그런 소리가 돼요. 같은 관계임 아시겠죠? 예. 이런 것처럼 킬로그램 F가 훨씬 무거운 것이다. 파운드보다 몇 배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걸 따지면 2.205배가 무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단위 환산 종류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